할렐루야. 주일 4부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삶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족하기만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직장, 학교에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지켜주시니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생명의 그런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와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이 시간을 아버지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힘으로는 예배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변해가야 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VIP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속히 예배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VIP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그 친한 친구들을 아버지 우리들의 가족들을 아버지 정말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우리가 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그들에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전도할 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권세를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의 환경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3월 19일 주일 4부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비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사랑해 주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 주님께만 온전히 맡기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네, 저희 왕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와.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분들아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기다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기하리. 아무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함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강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다 사망이다 생명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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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셀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최민호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부 예배, 비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어 은혜와 감사를 베풀어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모습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듣고 볼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당연시 생각하지 말게 하시며 항상 마음속에 감사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한 목사님 영육간에 함께 하셔서 건강한 영혼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찬양팀, 비전 콰이어, 헌금위원회, 헌금특송자, 엘더, 셀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며 또한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들어지는 헌금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사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 콰이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성욱 교수 초청 1일 집회가 3월 26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하늘비전센터 헌신예배가 3월 31일 금요일 철야 예배 시 본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지하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4월 2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마다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기도의 삶을 실천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뮤지컬 선교단의 창작 뮤지컬 힘을 내어 당신 공연이 3월 26일 주일 비전 예배 1시 50분부터 본교회 예배당에서 시작됩니다. 전도 대상자와 함께 오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24기 알파 코스가 3월 23일부터 6월 8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및 전도 대상자분들께서는 알파 코스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오늘까지 마감이며 문의는 박노명 팀장님, 전영자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올홀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자세한 영화 상영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나가시면서 본당 입구 앞쪽에 우리 새가족팀이 웰컴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시길 원하신다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청년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시형 형제님이 인도하신 윤성경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쪽에 계시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윤다나 자매님이 인도하신 권소윤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이쪽에 계시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윤다나 자매님이 인도하신 정은비 자매님도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산하 형제님이 인도하신 오유나 자매님, 박소연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끝나시고 꼭 새가족팀 만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중요한 광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3월 26일이군요. 우리 비전예배가 1시 50분에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1시 50분 뮤지컬 창작 뮤지컬 힘을 내어 당신 공연이 1시 50분 정각에 시작해서 3시 30분 정각에 끝날 예정이에요. 3시 20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 50분에 바로 시작 예정이오니 늦어도 10분 전에 미리 와 주시길 바랍니다. 앞좌석부터 좀 차근차근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예배를 뮤지컬로 대체합니다. 비전 예배 때는 뮤지컬 선교단의 창작 뮤지컬 힘을 내어 당신 공연이 있으니 우리 주변의 VIP들도 많이 전도하셔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셀리더 모임은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엘더들과 같이 멤버십 트레이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셀리더 모임은 없습니다. 본당 1층에서 알파 코스를 모집 중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형제가 우리 7명, 8명, 6명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 6명 자매들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알파 저희에게 필수 과정입니다. 안 하신 분 계시면 내려가셔서 알파 코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마을 송이셀의 윤요한 형제님이 21일 날 군입대 한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 형제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를 인대하는 우리 이완 형제 뜨거운 박수로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라고 건강히 다녀오라고 기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하란 자매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1면에 있는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1면에 있는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가 저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신 후 김한 목사님께서 미라클 보이스리 내 길 더 잘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찬양대원으로, 특성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셀리더로, 엘더로, 여러 모양으로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의 삶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섬김으로 남다른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 심겨진 곳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은혜도 같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갚아지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또 군부대에서, 또 병상에 누워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아들과 딸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옆 디자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한 대로 옥바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10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스페셜하게 쓰실 비전과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17살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주인은 그에게 무엇이 맡겼든지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신실함과 성실함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여자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같이 자자는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를 강간했다 하려 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혔던 요셉은 그 안에서도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았고 간수장은 그것을 보고 요셉이 재반 사무를 맡게 하셨고 맡게 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됐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질문 이것인데요, 요셉이 뭐 잘못했냐 이것입니다. 뭐 잘못했냐? 지금 요셉이 감옥의 밑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요셉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요셉 억울하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가장 의지가 되어 했던 믿음의 근간을 이루어야 된 가정 가운데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뭐 잘못했냐 말이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유혹이 오고 죄가 다가올 때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 때문에 감옥에 처박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여러분, 저의 삶에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아서 어떻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
아픔의 순간들 때마다, 고난의 순간들 때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저를 절망 가운데 건지게 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의 시절에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해답들을 발견하게 됐고 저의 절망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저의 인생의 설교입니다. 인생의 설교. 오늘 여러분들과 이 중요한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요셉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뢰할 수는 있다는 것이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뢰할 수는 있다. 다시 한번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뢰할 수는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창세기 40장인데 지금 뭐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배신당했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왔고 저 2억마리 물 섞고 말 다른,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사람인데 이집트, 성경 애굽이라 돼 있는데 여기 노예로 왔고, 이 그러고 있다가 다시 또 보디발 아내 유혹하려는 누명 쓰고 억울하게 이 감옥의 밑바닥에 처박혔던 요셉에게 당시에 이제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파라오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같이 갇혔습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명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뭐 청와대에서 요리사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느낌 아닙니다. 고대 근동사회 이 전제 군주제에서 이 전제 군주들, 당시 왕들은 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자기가 마시는 음료에 독을 타는 것을 대단히 염려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음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이집트 파라오의 최측근, 대단히 신뢰받는 고위직 공무원인 것입니다. 40장의 내용이 이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리고 어느 날 둘이 동시에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범상치가 않은 꿈이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요셉이 무슨 꿈이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얘기를 해줬더니 요셉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꿈대로 3일 후에 다시금 파라오가 당신을 불러들이고 복직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낼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목매달라서 사형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빕니다. 만약에 3일 후에 정말로 내 이야기처럼 복직이 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바라오한테 얘기 좀 잘해줘갖고 나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문제는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이 3일에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얼마나 잊었을까요? 얼마나? 방금 읽었던 창세기 40장 23절이 4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41장의 첫 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41장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라이드 보고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만큼 잊혀졌는가? 영어 성경에는 when two full years had passed, 만 2년으로 꽉 찬 두 해, the full two years had passed. 그 다음에서야 이야기가 시작. 여러분,
20장의 마지막 절과 41장의 첫 절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절 위 한 절 아래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잊혀져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저의 고난의 때, 절망의 순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after 2-4 years, 2년이 지난 후에 이거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이 2년은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 앞뒤절 그냥 쓱 지나가고 마는 것이지만 이 2년은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2-4 years, 잊혀진 연단의 시간, 성경에는 기록도 되지 않는 저 감옥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2년의 시간이. 여러분 묻겠어요. 뭘 잘못했단 말이야? 뭘? 무슨 죄가 있단 말이야?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옥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셨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유학 시절에 유학을 하다가 연애 한번 안 해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내 마음을 다 뺏겨서 엄청 좋아해서 고백을 했다가 차였습니다. 실망했다가 멈췄어야 되는데 또 고백을 했다가 또 차였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세 번째 이번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정말 큰 착각. 상담을 좀 해보고 누가 날 말려줬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해가지고 고백을 했다가 또 차였어요. 너무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한테 이제 거절당하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는 어린 시절에 거절감의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유학 시절에 아무도 없고 가족들 다 떨어지고 외롭고 거기에서 거절당하고 이것이 이제 쿵 하고 이제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어린 시절의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얼룩으로 범벅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거절감의 상처가 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니까 뭐 고백했다가 뭐 내 타입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3일간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3일간을. 그리고 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물 한 모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을 물을 안 먹으니까 사람이 이게 새까맣게 죽습니다. 이게 피부도 그냥 푸석푸석해지고 그냥 습관이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를 닫고 그냥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대학원 유학 시절이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감정. 에이 뭐 머리로는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성적이니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셀 수도 있고 걔는 뭐 내 타입 아닌가 뭐지 또 길이 있겠지 뭐 계속 생각은 머릿속으로는 계속 하는데 이 감정이 안 되는 감정이 머릿속으로는 별로 안 슬프고 가는데 이렇게 책가방을 내고 학교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눈에서 뭐 이렇게 쭉 흘러요. 쭉쭉 그래갖고 내 미쳤나 그러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함.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며칠을 지내다가 제가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살려주십니다. 내가 걔랑 잘 되게 해달라. 내가 이런 기도 이제 안 할게요.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밥을 계속 못 먹으니까 뭐 먹고 나 살게는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숨은 쉬어야지. 하나님 좀 숨은 쉬게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5살 때 어느 날 이제 새벽 2시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새벽 2시경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기숙사 침대인데 누워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심장이 진짜 쪼그라드는 것처럼 아픈 거지. 쪼그라드는 것처럼 심장을 누가 이렇게 쥐어갖고서 이렇게 비틀어서 짜는 거. 꽉 하고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막 이런 말이 안 하고 너무너무 아픈 거. 너무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막 심장이 막 터지는 것 같아.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 너무너무 숨을 못 쉰 것 같아갖고서 휴대폰으로
그때 무슨 정신이 있었나? 바로 아래층에 사는 인도네시아 가장 절친했던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조한 에리핀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조한한테 전화를 걸었고 헬프 그리고 그냥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새벽 2시에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그대로 쏘사니같이 위층에 있는 제 방으로 뛰어와서 딱 보니까 내가 막 비꾸서 있으니까 침대 위로 뛰어와서 나를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심폐소생술을 겨우 그때 살았어요. 겨우. 너무 아프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것이 실제적으로 육체에 영향을 끼치시다는 것을 정말 정말 절감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어요. 걔 안 만나도 돼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숨은 주셔야죠. 숨은 하나님 숨은 살게만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에 연단의 시절에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이 고난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이 처절한 고통에 어디에 답이 있느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만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잠언 3장 5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밑바닥 아무런 응답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그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답을. To four years. 요셉의 인생엔 답이 없어요.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God,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다 이해가 안 가는 순간이 때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네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에 보냈는지, 왜 그가 감옥에 가게 됐는지, 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지 다 압니다. 요셉이 당대 초강대국 이집트에 빨리 팔려갔기 때문에, 그곳에 노예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바로의 눈에 나중에 띄었고, 요셉은 누구보다 어린 나이, 30세 어린 나이에 전세계 초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던 것을 가장 빠르게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까지 아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감옥의 밑바닥에 있는 요셉은 자기에게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많이 물었어요. 정말 많이. 하나님 왜? 하나님 왜? Why God? Why God? 하나님 왜?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밑바닥에 침묵하실 때가 너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경기의 결과를 알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라고 묻는데 그 이유를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그래도 나를 신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저의 인생의 절망과 고난 가운데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야 말 거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분명한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창세기 41장은 고난의 시절이 끝나고 하나님이 요셉을 드디어 높여주시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파라오, 성경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꿈을 두 개를 꿉니다. 첫째 꿈은 살찐 소가 일곱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악하게 마른 소 일곱 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풍성한 이삭 일곱 개가 나타나는데 흉악하게 말라 비틀어진 이삭 일곱 개가 나타나서 잡아먹었다는 것이, 이게 무슨 꿈이냐 말이에요.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인데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두 번이나 꾸는 건 뭔가 신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현자와 점성술자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파라오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 15절 앞에 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핵심은 드디어 이 절망의 구렁텅이, 저 노예 중에서도 밑바닥 감옥의 한 복판에 처박혀 있었던 요셉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이, 파라오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드디어 after 2-4 years, 드디어 2년 동안의 침묵 끝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2년의 연단과 기다림의 고난의 끝에 드디어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셉이. 근데 제가 주목한 점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대답이에요. 16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살 채색옷을 입고 형들한테 뽐내면서 얘기했던 요셉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고난과 연단이 요셉의 삶과 요셉의 캐릭터와 요셉의 성품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이건, 아 그렇구나, 이 연단의 시절, 고난의 시절이 요셉을 겸손하게 만든 진정한 신앙을 갖도록 했구나. 인생의 밑바닥 고난의 감옥에서 요셉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며 그분이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와 같습니다. Slide. I can't, but God can. 이것이 요셉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After two, four years,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의 터널, 고난의 터널 끝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요셉이 했던 첫 번째 마디가 이거였어요. I can't, 나는 할 수 없을 때, but he can,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구호를 그때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어요. 싸이월드 대문에다가 제가 이걸 걸어놨어요. I can't, but God can. 몇 년을 걸어놨어요, 몇 년을. 그리고 수도 없이 쳐다봤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 수도 없이 되뇌었어요, 수도 없이.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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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I cannot, but he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경의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슴 한복판에 이것을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분명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질 때 여러분은 고난을 이기는 비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신다.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살찐 소하고 이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살찐 소가 흉악한 소에게 잡아먹고 이 굉장히 좋은 이삭이 이 흉악한 이삭에게 잡아먹었다는 것은 이 풍년 7년 후에 말도 안 되는 흉년 7년이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셉이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로운 어드바이저를 바로에게 합니다. 풍년 7년이 있는 동안에 다 흥청망청 쓰지 말고 저축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다가올 말도 안 되는 흉년 7년을 준비하십시오. 그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파라오, 바로가 놀랍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으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5절까지 38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까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Pharaoh's dreams are one. The healthy cows and ears of grain are 7 years of abundance. But the sickly cows and the withered grain mean 7 years of famine will follow and destroy the land. Egypt may not survive. Can this be stopped? What can be done? You must find a man you can trust. During the years of plenty, have him collect 1/5 of the grain from every field and store it under guard. Then during the years of famine, give it back to the people. Potiphar, you trust this man? With my life, Excellency. Through this man, I have seen the future of Egypt. And through his deeds, we shall prosper. I am giving him power over all Egypt. Only Pharaoh will be greater. You shall call him Zaphnat-Paneah. The god speaks and he lives. Zaphnat-Paneah. 방금 Zaphnat-Paneah 되는 영어 발음인데 근데 이제 지금 영상에는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한글 성경에는 사브넷 바네아 이렇게 번역돼서 자프넷 바네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God speaks and he lives.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브넷 바네아. 전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던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이 전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프나판이에요. 이 노예였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이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인장 반지 끼어집니다.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 목걸이를 걸게 됩니다. 애굽에서 파라오 다음 가는 버금수레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온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요셉 총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엎드리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드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이 고난의 세월의 끝에 이집트의 총리로 정착한 다음 누구나 탐내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낳았던 아들의 두 이름. 슬라이드 봅시다. 슬라이드. 므낫세의 말의 뜻이 영어로 forget입니다. forget.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다시 므낫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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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영어로는 twice fruitful. 두 배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두 배로 번창케 하셨다. 이 설교에 써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는
오늘로부터 4일 전에 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요셉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조금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좀 조금은 더 많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그만 들어가도 되겠어요. 이 사진은 설교 끝나면 이 사진이 페북에 올려놓으려고 페북에. 그리고 예전에 나 찾던 그 여자애들 두고 보라고, 이제 걔네들 보라고 올려놓으려. 내가 이렇게 건너갖고 들으니까 걔는 아직도 시집을 못 갔대. 봐라, 나 아들 둘이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5살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절대로 몰랐어요. 절대로 정말로 몰랐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나, 왜 내 외로움에 대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난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의 결론을 그때 미리 알았다면 제가 한 10분의 1도 절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안 알려주시더. 하나님 한 가지만 물으시더. 너는 나 신뢰하느냐. 그 신뢰하는 법을 통과할 때까지 너무 오랜 세월 걸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절망과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기 시작하세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심을 믿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지난날의 고난은 싹 잊게 하시고, 지난날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더블 프라이스,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갚으심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위대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이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내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대가 어둡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그러나 문노니 우리 중에 누가 있어서 요셉처럼 괴로울 사람이 있으며, 우리 중에 누가 있어서 요셉처럼 억울할 사람이 있으며, 우리 중에 누가 있어서 요셉처럼 답답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이 절망의 시절, 답답한 시절, 이 시대가 어둡고 캄캄한 시절,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왜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는 시절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끄실 것이고, 찾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이고, 나는 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시고 내게 부어줬던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내 삶을 이전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이끄실 것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줄 것을 믿으셔야 할 것이며, 이것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이 더 멋진데,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주 따르오리나 힘듦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요셉처럼 한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십시오. 깨어진 관계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상처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끌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부었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십시오. 우리 예수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생처럼 이해할 수 없도록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옥을 입원하게 처박혔던 요셉처럼 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강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좌절한다 낙담한다 시대의 어둠 가운데 실망한 자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고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날의 고난보다 더 놀랍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 성도의 자매들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님이 도와주시고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건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과정, 배신당한 상처, 노예로 팔린 억울함, 응답되지 않는 자신의 기도 때문에 절망했던 한 소년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한 시대를 구출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요셉을 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랬던 지난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크십니다. 내 한계보다 크십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똑똑보다 크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캄캄하다 그럽니다.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라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있어도 이놈의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부패하고 여러 가지로 엉켜있어 잡을 잡기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라 그럽니다. 절망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힘든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법을 경험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곧 수년 내에 에브라함과 므낫세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가슴에 손을 놓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